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버블리어입니다. 제가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여러분들에게 팔송을 가르쳐 드릴 건데요. 제가 오늘은 전대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받으면서 그분의 부족한 점이라든지 그분이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는지를 원포인트 레슨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자, 전화 받아볼게요. 이제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닉네임은 고태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전부터 방송 보고 있었는데 네네네. 저 이번에 성악가를 들어가게 돼서 나이스! 성악가 나온 곡으로 한번 불러보려고요. 이제 계속 노래를 이제 할 생각인데 노래를 하면 가능성이 있는지 봐서요. 좋아요. 그러면은 제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지 마! 잠깐만! 우리 진지하게 합시다! 왜 웃는 거예요? 왜 웃는 거예요, 먼저? 아, 제가 들어도 너무 못하는데 어떻게 됐나 싶어가지고. 이게 이제 처음 이제 막 배우다 보니까 음 대 음 사이가 이어지지가 않는다고 해야 되나? 아, 정확하세요. 예. 저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악은 이렇게 좀 이어줘야 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제일 시급한 거는 소리를 찾는 것보단 음 대 음 사이를 연결시켜서 좀 노래를 좀 더 스무드하게 빼는 게 지금 제일 시급한 것 같아요. 고음도 이제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소스는 되게 막 보석 같은 소스는 많은데 만약에 이런 기초들이 안 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들었을 때 에이 못하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노래를 약간 다 호흡을 하나로 쓴다고 생각하고 한번 노래해 볼게요. 자, 여기서도 잠깐만요.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소리가 성악은 호흡을 빼면 안 돼요. 성악은 호흡을 그냥 쭉 올린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호흡이 막 나갔다가 들어갔다 나갔다가 이러면 안 되거든요.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좋아. 여기서도 다 좋았는데 노래를 막 목으로 하면 안 돼요. 소리를 자체를 다 연결시켜줘야 돼요. 한 목소리로 이렇게 되는데 지금 하고 목으로 밀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의 원석은 굉장히 좋아요. 깨끗해요. 아, 정말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들리시나요? 들립니다. 자,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마린플러스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하시고 전화하셨나요? 누워서 유튜브 보다가 버블리아님 방송 보고 들어왔어요. 좋아요. 어떤 이유로 전화하셨나요? 친구들이랑 노래방 가면 노래방을 좀 씹어먹고 싶어서 이런 팩이 좋아요. 좋아요. 씹어먹고 싶어서. 어떤 노래 좋아하시는데요? 제가 좀 약간 락발라드 춤이라서 뭐 고등학생인데? 야다 이런 거 좋아합니다. 고등학생인데? 고등학생은 아니고요. 두고 간 지 한 10년 됐는데. 그러셨군요. 야다 이런 노래 좋아하신다고요? 예. 좋아요. 야다의 어떤 노래? 이미 슬픈 사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날 볼 수 있어 행복했었지 그대가 날 위해 있어준 시간만큼 너의 부모님께 잠깐만요 전해드렸지. 잠깐만요 여보세요? 헬로 여보세요? 예. 지금 제가 MR이 들리는데 MR이랑 약간 오프피치입니다. 아, 그래요? 네, 다시 해주세요. 피치가 살짝 떨어졌어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너 없이 무엇도 할 수는 없지만 넌 널 위해 살아줘. 자, 제가 음역대를 딱 치면 음을 하나 칠 때 쳐드릴 거예요. 그럼 그 음에 대한 정확한 소리를 아 하고 내시면 됩니다. 예. 아시겠죠?
최! 아니지. 좀 더 자기가 생각한 음역대보다 좀 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더 높아요. 그렇죠! 자, 좋아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오, 나이스. 좀 더 높여볼게요. 그렇지! 그렇지. 지금 제일 시급한 게 뭐냐면 핸드폰에 어플에 피아노 어플이 있어요. 네. 근데 알죠, 뭔지 알죠? 그럼 그걸 하나를 쳐서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게 음치는 아니셔가지고 다시 해보세요. 뭐 노래를 아니 이 음역대. 좋아 좋아 좋아. 이렇게 연습을 계속 해주시면 저절로 MR을 들으면서 소리를 찾아가실 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노래방 심어 먹으실 수 먹어서... 있으실 거예요. 예. 화이팅!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전라북도에 사는 대학생입니다. 박원의 노력 부르겠습니다. 네. 널 만날 수 있는 날 친구를 만났고 끊이지 않던 대화가 이제 끊기고 널 바라보다가 다른 사람을 겹쳐봤어. 누군가 내 안에 들어온 것도 아닌데 사랑한다는 말은 점점 미안하고 억지로 한 것뿐인데 우리의 사랑을 안 되는 꿈을 붙잡고 애쓰는 사람처럼. 와, 잘한다. 감사합니다. 노래 잘한다고 주변에서 많이 하네요? 아니요. 지금 너무 잘했는데 호흡을 네. 좀만 더 실어보세요. 공기를 더 섞으라는 말인가요? 지금 소리? 내가 봤을 때 뮤지컬이나 성악을 좀 배웠다 보니까 소리를 너무 정확하게 내려고 하는 게 있어. 따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 거 다 버려도 돼. 따라라라라라 이렇게 버려. 그리고 네. 고가 자꾸만 거슬려요. 고 하지 말고 고 이렇게. 널 만날 수 있는 날. 좋아. 오 마이 갓. 완전 목소리 섹시하다. 그냥 넘어갈게요. 친구를 만나고 No? 친구를 만나고 이러잖아요. 친구를 만나고 하고 나와 고 편안하게 해주세요. 친구를 만나고 나를 너무 나 하지 마. 친구를 만나고 이렇게 지금 너무 발성이 좋아가지고 오히려 발성이 목을 잡네. 친구를 만나고 너무 극단적이야. 친구를 만나고 이렇게 힘을 풀어. 힘을 풀어. 친구를 만나고 예스! 힘을 푸는 게 맞다. 자, 그 다음에 끊이지 않던 대화가 이제 끊기고 좋아. 그 다음에 널 바라보다가 예스! 다른 사람을 겹쳐봤어. 누군가 내 안에 들어온 것도 아닌데. 와우. 좋아. 너무 잘했어요. 진짜 목소리가 너무 좋고요. 와, 이렇게까지 변할 줄 몰랐네요. 그럼 뭐 나중에 듀엣 한번 가능한가요?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진짜 됐네. 네,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서울에 사는 15살. 안녕하세요. 네. 아니, 어떤 노래 부르실 건가요? 어떤 분이 그냥 장난이라도 쉬지곤 불러달라는 사람이 있어서. 좋아요! She's gone? 가볼게요! 아니, 진짜 못 부르긴 하는데. 가볼게요. 악플은 안 돼요, 여러분들. 아이, 악플을 왜 봐? 자기가 만족하면 땡인 거야. 자, 가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자, 기대된다. 기대돼. 이거 MR이. MR까지 있어. MR까지 있어. 여러분, MR까지 있어. She's gone out of my life. I was wrong. I'm to blame. I was so untrue. Oh yes. I can't remember love. 엄마 잠깐만. 엄마야, 엄마.
In my life, there's some empty space on my dreams. Lost, wasting away. 웃으면 안 돼, 야야. 진짜 네. 너무 고마워요. 아니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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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님의 노래를 듣고 목소리를 듣고 웃은 게 아니에요. 그냥 진짜 그냥 이런 순수함이 좋은 것 같아요. 의식에 따라서 그냥 자기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 근데 나 이런 거 난 계속 킵했으면 좋겠어. 순수함을 잊지 않고 계속 의식이 가는 대로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연기 많을 것 같아요. 네, 다음번에는 그래도 많이 해서 된다면 오겠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